2020년 경기도 교육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268개 교회 4,145학급 23,35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에 맞추어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아무래도 선생님 한 분이나 뭐 소수분께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뭐 아이들을 잠깐 뭐 하교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1대1로 지원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는 지도사님 한 분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봉사자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아이들이 같이 좀 지원 받아가지고 학습적인 면에서도 좀 이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더라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생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부족함은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학급과 그다음에 저희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서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연계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는 게 그런 게 다행스럽고 이런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은 예비교원인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자발적이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 봉사생을 배정받아서 이제 봉사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그런 걸 신청서만 내면은 이제 교육 봉사생을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 전공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조금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참 좋은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학기 중부대학교 19명의 대학생과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고 2학기에는 5개 대학, 46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1학기에는 참여 대학생이 늘어나 5개 대학, 105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92개 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해 220명 이상이 대학 연계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기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연계봉사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보다 더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 더 새로운 배움을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거에 좀 끌려요. 여러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실 수 있고 저희 아이들도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저희도 혜택받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즐겁고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교사로서 배우는 것보다 그것만큼이나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가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고 뭐 계속 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서로 좀 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양한 학교에서 좀 많이 이 기회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협동하고 상생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